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 하더니 지금은 조금 소강된 상태이거든요. 제가 철폐에 대해서 하나 올리고 싶어서 보시겠어요? 철폐는 원래 우리나라 석고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나 이렇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재배해서 역수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석고기는 꽃이 핀 데에서는 다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얘가 분명 신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꽃을 봤으니 밖에 베란다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내놓았었는데, 그냥 물을 주러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아이들이. 물론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신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끝에까지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까지 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신화라고 하면 고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엄청난 개체수고요. 보시겠어요? 이 아이도 분명히 여기에 꽃이 피었던 아이들이에요. 여기 꽃이 피었던 자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밀조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덴드로비움 하마드레이크 교배종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한번 피었었던 자리에서는 다시는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어떤 정설 아닌 정설인데, 보시겠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요쪽에 돌아가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보이시죠? 자, 보시겠어요? 여기. 자, 여기. 여기는 제법 커요.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보시겠어요. 여기까지, 끝까지, 생장점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하나를 다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한번. 그리고 얘는 한번 보시겠어요? 그 덴드로비움 골드예요. 골드 뷰티풀 엑스플로라라고. 이 아이가 이게 이 뿌리가 여기 있었던 아이들이 다 길러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신화가 나오고 있는데 주렁주렁 이거는 하이드로볼도 아니고 그냥 칼라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다가 약간 뽑혀 올라온 것인지 돌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철피를 조금 찍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 옆에 브락티우스 알바는 5월 14일 언제 개화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5월 14일날 저희가 여행 중에 데려온 아이인데 아직도 화기가 창창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다시 꽃이 피면은 올려볼게요. 이상입니다.